예, 안녕하십니까. 집수리 코디 내장 단열 공사를 강의를 맡게 된 오경영입니다. 저는 공동주택 경험이 기능인으로서 한 27년 경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지금 내장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화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했었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저는 사실 뭐 기능인으로서 전문 강사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전문 강사로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나 뜻깊은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내장 단열 공사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집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결로가 생긴다든지 하고 하면 사람이 민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문틀이 조금 삐뚤어져도 살 수는 있지만 집에 곰팡이가 막 피어 올라오고 물이 흐르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에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공사를 하면서 먼저 순서는 내장 단열 공사 하자 사례, 그리고 내장 공사 자재 선정, 표준 작업 절차, 품질 관리 포인트,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만이 결로가 안 생기고 곰팡이가 안 생기고 물 흐름이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를 보면 단열재 시공이 잘못되면 곰팡이라든지 물 흐름, 변색, 또 하자 발생 원인이 어떠한지를 진단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다시 곰팡이라든지 물 흐름, 변색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열재 시공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첫째, 곰팡이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 첫째, 단열이 제대로 시공이 안돼 있으면 첫째, 물 흐름이 발생이 됩니다. 물 흐름이 발생이 되고 그물 자체가 흘러서 다음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되면 도배지, 마루 변색, 가구 이런 데 변색 자체가 많이 생기는데요. 사진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 벽체 곰팡이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단열재와 단열재가 연결되는 기역자 벽체라든지 코너 쪽에서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면 첫 번째 사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천장이 되어 있는데 상부에 곰팡이가 지금 많이 발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곰팡이가 발생을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현상 같은 경우에 천장을 이제 뜯어서 보다 보면 천장을 해체해서 보지 않습니까? 천장을 해체해서 보다 보면 상부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단열재가 상부의 결로방지 단열재와 밀착 시공이 안 되었다든지 하고 이렇게 발생이 되면 천장의 커튼박스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을 하고 커튼박스가 물방울로 인해서 일단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부 쪽에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발코니 쪽인데 발코니 쪽 같은 경우에는 전에 같은 경우에 발코니에 단열을 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되면은 사시는 주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활을 되게 불편을 많이 호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단열재를 합니다. 시공을 하게 있고, 이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 겨울철에 주부분들이 계속 이 곰팡이를 닦아냅니다. 닦아내는데 원초적인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해년마다 곰팡이가 피어 올라오게 되겠죠. 해년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곰팡이를 제거를 해야 될 건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한 다음에 봤을 때 내후년에는 곰팡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4년 전에 새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 쪽으로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내부 이제 제가 단열 명장이다 보니까 저희 집 내부를 확장을 하면서 발코니라든지, 발코니가 아닌 확장된 이제 발코니, 또 간접 외기에 되어 있는 단열재,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는 단열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단열을 잘하다 보니까 곰팡이도 없고, 집에 사는데 겨울철에도 되게 따뜻합니다. 따뜻하고, 또 여름철에는 또 시원하고. 이런데 제가 제일 실수를 한 게 뭐였냐면, 발코니에 단열재를 시공을 안 해줬어요. 단열재 시공 안 해줬는데, 겨울철만 되면 11월달부터 3월, 4월까지 발코니 쪽에, 세탁기실 쪽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단열 명장이면서 이 발코니에 곰팡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북측의 면화면이 아닌 동측의 면화면이다 보니까 햇볕도 잘 들고 하고 해서, 아, 이기는 곰팡이가 안 생기겠지 하고 단열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피었고, 또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 밑에다가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천을 갖다가 놨더라고요. 물이 흐르니까 더 흘러 내려오지 말도록. 그래서 이거를 단열을 이제 발코니 쪽에도 제가 직접 작년 겨울 되기 전에 시공을 해줬더니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올해는 곰팡이 자체가 하나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로방지 아니 단열재를 시공을 해야지만이 이런 곰팡이 같은 게 발생을 안 합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면 측벽 하부 쪽에 지금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이 돼 있고, 중간 부위도 곰팡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기역자 벽체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부위 보면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주로 곰팡이가 발생을 하다 보면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부위, 또 그 벽체 슬라브 자체가 넓은 부위들이 곰팡이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코너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을 한 거를 확인하려고 속고보드를 뜯어서 해체해가지고 보다 보면 그 중간에 단열재 틈새, 단열재 선정은 잘 되어 있지만 기능인이 단열재 시공을 하면서 밀착 시공을 안 했다든지, 또한 단열재 틈새로 인해서 단열재와 단열재가 연결되는 부위의 틈새로 인해서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곰팡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벽체 같은 경우에 뒤에 뭐 붙박이장이라든지 농 같은 걸 넣어놨을 때 그 뒷면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장만 곰팡이가 생기면 모르는데, 그게 아닌 그 안에 있는 우류라든지 집기류 이런 데들이 많이 곰팡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이런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공이 중요하다. 또한 자재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자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사용을 해서 곰팡이가 안 나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곰팡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물 흐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곰팡이가 발생되기 전에 물 흐름이 먼저 발생을 하겠죠. 발생하는데 보면 벽체 부위라든지
또 철제 부위에 물 흐름 발생들이 많이 되고, 또한 창호 주변 이런 부위들이 발생을 하다 보면, 창호 주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 흐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물 흐름이 발생을 하면 계속 겨울철 내내 닦아내야 되잖아요. 계속 닦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한 방화문 같은 경우에 복도식 아파트라든지, 예전에 단열재가 시공 안된 빌라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즘에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한테 이제 많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자문을 구하게 되죠. 자문을 구하게 되고 인테리어 하신 분들한테 단열재 시공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단열재는 슬라브와 슬라브까지 바닥에서부터 천장 위인 슬라브까지 시공이 돼야 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보면 보이는 면만 내 눈에 보이는 면만 주로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첫 해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공되어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게 원초적인 원인이 안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버리면 1년이 지나고 다음 해년에 다시 곰팡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그 다음 해년에 곰팡이가 발생을 했어요. 코너 부위에 곰팡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하자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공을 할 겁니까? 하고 제가 문의를 한번 했었어요. 어떻게 시공을 할 겁니까? 했더니 코너 부위에 그냥 원초적인 시공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뜯어서 상부와 하부에 단열재가 어떻게 시공되어 있는지 뜯어서 확인을 해야 하고 난 다음에 틈새가 벌어지면 그 부위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은 원초적인 해결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또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원초적인 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색이 됩니다. 물 흐름이 발생을 한 다음에 곰팡이가 발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변색이 되겠죠. 자, 처음에 겨울철이 시작되면 10월 달부터 11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 정도까지는 주로 물 흐름 발생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 흐름이 발생이 되고 2월 하순부터 4월 정도까지는 거진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고 5월 달 정도 되면 그때는 곰팡이가 이제 말려가지고 분진이 날리면서 변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물 흐름이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곰팡이가 발생을 되면서 습하겠죠. 습하면서 그 부위들이 다음에는 변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변색이 되면 이것들을 다 그냥 놔둘 거냐? 다 겨울철 지나고 장마철 되기 전에는 다 마르기 때문에 변색이 되면 그대로도 놔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곰팡이들이 발생을 해서 봄철 되면 저희가 하자 보수라든지 집 수리를 하러 가서 곰팡이 난 부위들을 뜯어보면 분진들이 엄청 많이 날립니다. 분진들이 날리다 보면 이 어린아이들, 호흡기가 안 좋은 아이들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뭐 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곰팡이가 발생이 되든지 물 흐름 변색이 된다든지 이 단열 시공이 제대로 안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많이 느끼실 거고, 이게 곰팡이가 한번 발생을 하면 내년 되면 또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이 정도 부분까지만 수리를 하면 곰팡이가 발생을 안 할 거야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초적인 거를 찾아내 가지고 제대로 된 시공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해년에도 곰팡이가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 해년에도 계속 곰팡이는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언론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런 하자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주부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단열재를 뜯어가지고 벽체를 확인하니까 벽체에 물이 엄청 흐르고 있었다요. 물이 엄청 흐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와서 이거는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다.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니까 입주민의 문제다. 겨울철 되면 문을 좀 열어놓으면 이렇게 물 흐름이라든지 곰팡이가 발생을 안 할 건데, 여러분, 이 입주하신 분이 그 생활 습관 자체가 배어있지 않다 보니까 겨울철에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곰팡이라든지 물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 방송 매체를 제가 봤어요. 방송 매체를 봤는데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하면 온도차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곰팡이는 물이 그렇게 흐를 정도로 물 흐름이 발생을 안 할 거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을 건데 왜 입주자한테 이렇게 떠넘기나 하는 잠깐의 저의 짧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원초적인 게 어떤 하자인지 필히 확인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집 수리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단독주택, 또한 연립주택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집 수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보수를 해야지만이 다음에 결로가 발생이 안 되고 곰팡이라든지 물 흐름, 변색 같은 게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매체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보면 결로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열재는 벽체와 밀착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단열재와 단열재에 틈새가 없다 그러면 결로 현상은 발생이 안 됩니다. 발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단열재가 구조체, 이 벽체와 밀착 시공이 안 되고 단열재가 이 구조체와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단열재와 틈새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로 현상은 무조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구조 자체가 북측에 면한 벽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상 자체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단열재를 시공을 할 때는 벽체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벽체와 밀착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또한 단열재를 시공한 다음에 틈새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일 큰 게 입주자들, 또한 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하에 참 약이 되고 또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단열재 시공 자재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지금 살고 있는데 단열재를, 어떤 단열재를 쓸 것인지, 기존에 신규로 지는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주택에 어떤 단열재를 사용을 해서 내가 집을 질 것인지, 또한 우리 집에 어떤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 때 단열재 시공 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단열재는 어떻게 무엇으로 부착을 하고 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열재는 압출법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 경질 우레탄 보드, 유리섬유,
액상형 폴리우레탄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한 이것보다 이제 그 지금은 사용을 안 하지만 진짜 밀착 시공, 단열재와 단열재를 시공해야 되는데 틈새가 아주 비좁아서 이런 단열재가 아닌 다른 단열재를 시공해야 된다 하면 그 단열재는 그 진공 단열재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시공을 할 때는 이 진공 단열재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공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 진공 단열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단열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단열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가 압출법 단열재, 비드법 단열재, 경질 우레탄 보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유리섬유 단열재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리섬유 단열재를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비드 단열재를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떤 단열재가 있는지 색깔은 무슨 색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드법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나 회색. 지금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스티로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흰색이나 회색 같은 경우에는 비드법 단열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출법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이스핑크 이렇게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핑크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 또한 뭐 노란색 이렇게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아이스핑크 압출법 단열재다 하면 핑크 색깔로 많이 사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시공성이 아주 좋습니다. 절단하기도 쉽고 재단해 가지고 사용하기도 쉽고 시공성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바탕면에 밀착 시공도 잘 되지만 바탕면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좀 어려움이 좀 발생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시공하는 접착제 본드가 이제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G2 본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못으로 고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화스너 공법을 사용해서 단열재들을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열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햇빛과 빗물 이런 데 이런 곳에서 노출이 안 되도록 단열재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보면 단열재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큰 차로 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밖에다가 야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덮개로 덮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덮개가 아닌 그냥 물 위에라든지 아니면 햇빛에 그냥 노출을 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햇빛에 노출되면 단열재 자체가 휨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휨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 또 이거를 벽체에 구조체에 붙이려고 하면 시공을 하려고 하면 밀착 시공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덮개를 사용을 하는 게 보관할 때는 덮개를 사용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고 또한 자재 단열재가 시공을 할 부위에 입고가 됐다 했을 때는 바로 양중을 한 다음에 시공할 부위에 갖다 놓고 바로 시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단열재 부착하는 본드 자체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G2 본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G2 본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G2 본드 간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본드 간격이
350에 가로 350에 세로 250 간격으로 도포를 한 다음에 단열재를 부착을 하면 됩니다. 자, 부착을 할 때 보면 단열재가 창호 주변에 부착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폭 자체가 단열재가 900인데 창호 주변에 부착을 한다. 그러면 600 정도가 벽체와 창호가 이격거리가 60cm 정도가 떨어져 있다 하고 한다. 그러면 보편적인 통상적일 때 단열재를 재단을 할 때는 뭐 한 580 정도, 80에서 90 정도로 재단을 합니다. 왜 그 적게 재단을 해야 되냐면요. 벽체 자체가 600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조체 자체가 장악하게 600이 나온다 할 수도 있지만 수직도라든지 골조 자체가 수직이 제대로 나왔을 때는 맞을 수가 있어요. 600으로 재단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체 자체가 휨 현상이 조금씩 있고 수직도 자체가 조금씩 편차가 있다 보니까 재단을 할 때는 10에서 15mm 정도 짧게 재단을 하면 시공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틈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곰팡이라든지 물울음이 발생을 할 때 틈새가 있어서 발생을 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건데 틈새가 발생을 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충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틈새 단열재를 시공한 다음에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하고 있는데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 충진하는 경우는 자, 통에 한 캔이 있습니다. 한 캔에서 우레탄 폼을 충진하면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한 번에 나가냐면 최대 맥시멈은 70mm까지 나갑니다. 70mm까지 나가지만 한 번에 충진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45에서 50 정도 충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열재가 150mm다. 150mm 두께 자체가 150mm입니다. 그러면 우레탄 폼 충진을 몇 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할 때는 자, 맥시멈을 50mm로 보고 150mm일 때는 세 번 정도 충진을 해 가지고 벽체까지 우레탄 폼이 깊숙하게 들어가게 충진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현장에서 지도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많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레탄 폼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레탄 폼을 충분히 우아래로 흔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 집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데 일하러 오시는 근로자분이 우레탄 폼을 그냥 장착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레탄 폼 자체가 밀도 자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우레탄 폼 안에도 가스와 원액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흔들어가지고 희석을 해서 충분하게 희석이 된 다음에 우레탄 폼을 충진해야지만이 우레탄 폼의 밀도 자체가 그만큼 올라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다 보면 밀도가 높은 우레탄 폼이 있고 밀도가 낮은 우레탄 폼이 있습니다. 자, 밀도가 높은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기포 자체가 많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밀도가 낮게 시공된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기포 자체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좀 시공되어 있는 걸 확인하다 보면 기포가 없이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 반면에 그만큼 흔들어주지 않고 사용한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기포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그 우레탄 폼을 사용할 때 충분하게 30번에서 40번 정도 흔들어서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제가 이게 지금 문구가 있는데 자, 겨울철에는 30번, 40번을 흔들어도 충분하게 이게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자, 그럴 때는 겨울철에는 우레탄 폼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게 따뜻하게 우레탄 폼을 따뜻하게 데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좋은데, 그런다 해가지고 이 우레탄 폼 자체를 뭐 불 옆에, 화기 옆에다 놔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화기 옆에다 놔두시면 우레탄 폼이 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양 자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 지저분한다든지 이곳저곳에 많이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사용하는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 놨다가 이거를 꺼낸 다음에 좀 따뜻해지면 충분하게 30-40회씩 흔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충분한 밀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열재 자재와 또한 그 본드 우레탄 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에 보시면 집 수리를 하다 보면 어떤 단열재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단열재 두께가 30mm 이상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 결로를 잡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집수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쉽게 시공되는 뭐 12mm 열반사 테이프,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온돌이를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그 충분한 단열 성능을 낼 수 있냐? 낼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결론은 잡을 수가 있지만 단열 성능, 내 집안에 따뜻하게끔 데펴주고 따뜻한 공기가 이게 될 수 있지는 않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선정할 때는 내 집의 공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단열재를 어떤 걸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단열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때문에 단열재 자재 선정이 되게 집수리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열재의 표준 작업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열재를 시공할 때는 보면 대충 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집수리를 할 때 보시면 단열재는 안에 감춰지는 거기 때문에 집수리를 하면서 내 집이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을 입주자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열재가 어떤 거에 단열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쪽으로 보이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있는 단열재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 보면 곰팡이라든지 물오름 이런 것들이, 변색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 공사에는 표준 작업 절차와 단열재 나누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선행 공정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단열재는 어떻게 절단할 건지, 단열재 붙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재 나누기도 하니까 보시다시피 왜 단열재 뭐 나누기도가 왜 필요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단열재 나누기도가 왜 필요해? 그냥 단열재 있으면 그냥 갖다가 붙이고 뭐 절반 자른 거 많이 이어서 붙이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단열재 나누기도도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천장 석고보도 나누기도라든지 벽체 나누기도 이런 나누기도는 다 있지만 단열재 나누기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 지금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도 나누기도가 있어야 된다. 왜 그 중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에 주택이라든지 빌라, 공동주택 이런 부분 보면 평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가 있는데, 자, 평면도에 따라서 단열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드법 단열재냐, 압축법 단열재냐, 경질 우레탄 보드 단열재냐 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자, 단열재의 두께가 측벽은 어떤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고 간접에게는 어떤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고 외벽에는 어떤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요. 단열재가 설치 위치, 단열재를 어느 부위에 설치를 해야지만이 결로가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안 생길 건지 이런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단열재 나누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을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요. 공동주택에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총 4세대로 구분이 됩니다. 공동주택 보면 총 4세대가 있고 뭐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6세대가 있고 주택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자, 이 나누기도에 보면 공동주택에 보시다시피 4세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부위가 우리가 말하는 측벽입니다. 아파트 보면 좌측과 우측, 제일 끝면에 면한, 외벽에 면한 부위가 측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고, 이 파란색으로, 이 초록색 자체가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위들이 외벽이라고 봅니다. 외벽. 자, 측벽과 외벽을 구분할 때 보시면, 측벽과 외벽이 구분되는데, 똑같은 벽체가 외부에 다 되어 있는데 왜 이쪽은 측벽이고 이쪽은 외벽입니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측벽이라는 것은 3m 이상이 되는 구조체일 때는 측벽을 하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벽이라고 말하는 부위는 침실이라든지 거실 이런 부위에 창호가 들어가는 부위를 보고 외벽이라 합니다. 지금 자 보고 계시겠지만 내 집이 공동주택이다 하시면 거실에 보면 도배지가 거실 창 주변에 도배지가 얼만큼 시공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한 번들 이따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도배지가 거실에 얼만큼 한 450에서 500 정도씩 양쪽 부위에 그 정도가 시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위가 외벽입니다. 콘크리트 벽체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석고보드가 시공되어 있고 도배지가 시공되어 있는 부위가 외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보면 제일 끝세대, 중간 세대가 있고 끝 세대가 있습니다. 끝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도배지가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우리 집 도배지가 벽지가 어느 부위에 붙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끝에 쪽 같은 경우에 붙박이장 들어가 있고 끝에 쪽 양쪽 안방 쪽 끝에 쪽 보시면 양쪽 사이드 보면 도배지가 전체 다 시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3m 이상이 다 넘으실 겁니다. 발코니부터 시작해서 3m 이상이 넘는 부위가 측벽으로 보고요. 또한 거실이라든지 침실 이런 데 보면 창호 자체 침실 같은 경우에 높은 창이 있고 낮은 창이 있습니다. 높은 창 같은 경우에 하부에도 도배지가 붙어 있겠죠. 근데 창이 들어가 있어요. 3m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부위를 갖다가 외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측벽과 외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보시면 발코니라든지 세탁기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이런 부위를 보고 간접 외기 벽체라고 합니다. 자, 간접 외기 벽체 같은 경우에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부위를 간접 외기 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 외기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간접 외기라 하냐? 외벽 쪽에 면한 벽체가 아닌 외벽에서 한 번도 공간이 생긴 다음에 내부에 들어와 있는 벽체를 보고 간접 외기 벽체라 합니다. 자, 간접 외기 벽체를 보면 주로 앞쪽이 외벽 쪽과 면한 부위가 발코니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도면에도 보시다시피 발코니 아니면 세탁실 아니면 엘리베이터 홀 이런 부위에 만나는 부위를 보고 간접 외기라고 합니다. 자, 발코니나 계단실 접한 면한 벽체를 보고 간접 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열재 지금 도면에가 이 눈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한눈에 들어오시다시피 표기를 했습니다. 색깔로 표기를 했는데 외벽 같은 경우에는 초록 색상으로 표기를 했고요. 측벽 같은 경우에는 붉은 색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간접 외기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 도면을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근데 이런 도면이 없다 보면 아, 어느 부위가 측벽인데 어느 부위에 단열재가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안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총괄 4세대에 대한 평면을 보시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에 이런 표기를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표기가 돼야 되고요. 또 자, 조금 전에는 4세대를 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단위세대, 1세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세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시다시피 단열재가 어떤 단열재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외벽 단열재는 어떤 거고 측벽 단열재는 어떤 거고 간접 외기 단열재는 어떤 거냐에 따라서 한 세대별로 또 단열재 표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벽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외벽 파란색, 파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간접 외기와 외벽과 측벽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곰팡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상부에 결로망지 단열재가 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부 쪽에 커튼박스가 곰팡이가 발생을 한다. 물오름이 발생하고 곰팡이가 썩는다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단열재가 들어가는 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열재가 다 타고 들어가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결로방지 단열재, 아이스핑크 결로방지 단열재가 시공이 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결로방지 단열재가 빠지면 이 슬라브 자체, 벽체에 있는 슬라브 자체가 전체다 이 열을 받기 때문에 상부에서 물 흐름이라든지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단열재 나누기도가 또 있습니다. 평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단열재 나누기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재를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드법이라든지 압출법 단열재는 공장 자체 내 생산 라인 자체에서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폭은 비드법, 압출법 이런 단열재 같은 경우는 900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공장 틀 자체 내에서 단열재가 나올 때 틀 자체가 900으로 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 자체의 비드법 압출법은 폭 자체는 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 그리고 경질 우레탄 보드 같은 경우에는 10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1000. 1m. 10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길이는, 단열재 길이는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집수리를 하다 보면
1800인 단열재가 있고 2400인 단열재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1800, 2400이 있지만 그거는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항상 구입할 수 있게끔 1800, 900에 1800, 900에 2400으로 통상적으로 만들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빌라, 내가 집을 짓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600까지 또 주문을 해주세요 하면 공장 자체 내에서 길이는 2600까지 주문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열재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 측벽과 간접벽이 외벽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자 표시에 보면 1번과 3번과 2번 1번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드법 압출법이다 했을 때 900이지 않습니까? 도면 표시가 890, 910, 860 있습니다. 그러면 890이면 900이 안 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절단해야 되겠죠. 절단해서 들어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외벽 단열재 같은 경우에 970입니다. 총 970인데 600, 370 하면 두 장이 한 장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70mm라는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을 재단을 하고 나면 900일 때는 300이 남는 거고 370을 재단을 했을 때 남는 공간 자체는 600이 거진 남습니다. 500 정도가 남습니다. 500이 남으면 500 남는 단열재를 버릴 거냐? 버리면 아깝잖아요.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 2-1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열재, 900인 단열재를 370을 재단을 한 다음에 나머지 단열재를 가지고 390을 재단해서 2-1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단열재를 최소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단열재를 그 물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평면에도 표기를 해야 되고 단열재 나누기도까지 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열재 사용을 하는데 용이가 할 수가 있고 또한 아, 이 단열재가 어디가 사용됐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같은 경우에 나누기도가 필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새로 집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내가 집을 진다든지 아니면 새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단열재들을 손쉽게 할 수 있고 또한 이 도면을 가지고 이해하기가 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열재를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측벽과 외벽과 간접벽이 단열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측벽에다가 간접벽이 단열재를 시공을 했다 하게 되면 단열 성능이 많이 저하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과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데 불편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에 내가 집을 짓는다든지 설계 도면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설계 도서에 명시된 대로 단열재를 꼭 사용을 해야지만이 단열 성능 저하라든지 결로가 발생을 하지 않고 민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열재를 시공하려고 하다 보면 선행 공정들이 있습니다. 선행 공정이 잘 또 돼야지만이 단열재 결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선행 공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공정 단열재 시공할 때 선행 공정에서는 벽 바탕면, 천장 바탕면, 그리고 기탑 이런 부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벽 바탕면에 보면 전기 박스, 주름관, 벽체, 뭐 요철, 뭐 설비 배관, 뭐 주변 사축 여부, 전기 설비, 매립 상태, 타이핀 제거, PL 창호 코킹 상태,
뭐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 바탕면에 보면 전기박스 및 주름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단열재를 부착하려고 하다 보면 벽체에 뭐 돌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면 단열재가 밀착 시공이 안 되겠죠. 밀착 시공이 안 되다 보면 단열재에 틈새가 발생을 합니다. 틈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벽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 박스라든지 전기 주름관, 또한 설비 배관 주름관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매립 시공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단열재가 벽체와 밀착 시공이 되기 때문에 배관들이라든지 박스들이 주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도록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우수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 벽체 자체는 간접액입니다. 간접액인데 벽체 자체가 보시다시피 조적벽체가 있고 뭐 ALC블록 벽체가 있고 또한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벽체가 있고 골조벽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주름관 자체가 ALC블록이지만 주름관 자체가 매립 시공이 돼가지고 사춤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 반면에 하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박스가 조적벽체인데 전기 박스 부위가 사춤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사춤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 습기라든지 욕실 같은 경우에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다음에 결로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주름관이라든지 전기 박스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 벽체에 매립되고 사춤이 필히 돼야지만이 단열재를 부착했을 때 벽체와 밀착돼서 결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자, 보면 간접외기 벽체에 보시다시피 하부에 이 욕실 같은 경우에는 턱이 생깁니다. 방수턱이 올라오죠. 방수턱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방수턱이 올라오는데 방수턱이 왜 올라오냐? 이 조적벽체가 있고 방수턱이 없으면 콘크리트 방수턱이 없다 보면 이 조적벽체가 틈새가 있죠. 조적이라는 거는 이제 블럭, 찍어가지고 인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쌓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틈새가 많이 발생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음에 이 2부에 이제 단열재가 붙이고 석고보드가 하고 방바닥 미장이 된 다음에 마루가 깔리면 2부에 이제 욕실 쪽에서 쓰는 물 같은 경우에 방수가 제대로 안돼 있다면 물이 또 밖으로 나오겠죠. 습기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이 방수턱 같은 경우에도 골조가 이렇게 방수턱이 튀어나와 있으면 단열재 자체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공을 하시냐? 그러면 이 방수턱 부위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단열재 뒷면을 절단해 버립니다. 절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바닥 요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튀어나온 벽체 같은 경우에는 할석을 한 다음에 벽이 일직선이 되게끔 턱이 없고 튀어나오지 않는 것들이 돼야지만이 단열재가 밀착 시공이 됩니다. 자, 설비 배관 주름관 사춤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집집마다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고 상부에 배관 같은 경우에 또 천장에도 요즘에는 시스템 에어컨 집에 보시면 요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자체가 설치가 되죠. 그리고 스프링클러 불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는데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배관 자체가 들어옵니다. 배관이 들어오는데 이 배관이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면 틈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틈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공기 자체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제 결로가 생깁니다.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틀리다 보니까 내부로 들어오다 보면 이제 결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배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배관 같은 경우에 사춤이 제대로하게 밀실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단열재를 부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박스입니다. 벽체에 붙는 전기 박스겠죠. 이 벽체에 붙는 전기 박스 같은 경우에 측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측벽에는 전기 박스가 많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주로 들어가는 게 외벽 쪽. 외벽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외벽 쪽에 들어가는 전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가 들어가냐면 주방. 주방에는 이제 콘센트 이런 것들이 많이 부착이 되기 때문에 외벽 쪽에 전기 박스가 많이 설치가 됩니다. 자,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벽체 자체에 주름관도 없고 주름관 배관 자체가 안으로 이제 매립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죠. 대신에 하자 사례 같은 경우에 이 주름관 배관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죠. 자, 노출되어 있고. 자,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 박스, 위 박스 보시면 이 박스들이 다 연결 박스입니다. 단열재 두께에 맞게끔 연결 박스를 씌웁니다. 자, 덧박스라 해요. 덧박스라 하는데 연결 박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3개가 지금 씌워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씌워져 있는 거는 일반 박스가 아닌 단열 패드로 시공이 됩니다. 자, 고무 단열 패드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이 외벽에서 들어오는 이 고무 패드로 한번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결 덧박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직선이 되게끔 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하자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주름관 자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고 이 박스 같은 경우에 안에 있는 그 단열 패드 같은 경우에 좁고 연결 박스 자체가 사이즈가 틀리죠. 규격 자체가 틀립니다. 겉박스와 연결 박스 보면 이게 좀 제일 크고 좁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패드 자체가 더 적은 거죠. 이러다 보면 우레탄 폼 충진을 해야 되는데 틈새가 발생하면 연결 박스 부분에 정확하게 사각으로 따지를 못하 이 타공을 못하다 보니까 단열재를 조금 더 크게 타공을 하게 되겠죠. 크게 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레탄 폼 충진을 하게 되는데 이 하자 사례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이 연결 박스가 겉에 있는 박스 자체가 크다 보면 우레탄 폼의 충진이 안에까지 밀실하게 안 됩니다. 그러면 틈새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면 전기 박스 쪽에서 결로가 생겨요. 결로들이 생기고 이 단열 패드가 시공이 안 되면 결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보면 집에서 누전 차단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보면 왜 떨어지나 확인하다 보면 이 박스 주변, 이 안쪽 박스에 보면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해왔었고 그런 것 때문에 하자도 이제 많이 지원 요청이 와서 가서 확인들을 하다 보면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대로 된 박스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타이핀이 골조 타이핀 자 제거 상태를 자, 확인을 하는데 지금 생소하게 들으실 거예요. 골조 타이핀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단독주택을 집 짓는 분들 보면 일반 뭐 거푸집 합판 같은 경우로 돼가지고 콘크리트를 치는 경향이 있고 연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거푸집 같은 경우에 골조 콘크리트를 치기 위해서 그 폼을 댑니다. 폼 유로폼이라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알폼이라 그럽니다. 깽폼, 알폼 하는데 이 지금 사진상에 보시는 이 타이핀 자체가 어떤 구조냐면 외벽 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내벽입니다. 벽이 안쪽 내가 생활하는 공간 쪽이고 밖에 우리가 발코니라든지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거기가 이제 외벽이라고 밖에 벽이거든요. 외벽인데 자, 그 부위 같은 경우에 이 타이핀이 왜 체결이 되어 있냐? 집을 짓다 보면 타이핀 자체가 모든 게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체결이 되었냐면 자, 구조상 보면 내벽에서 폼을 하나 세우고 외벽에서 폼을 하나 세웁니다. 폼 자체를 세우고 철근이 가운데는 철근이 들어가고 가운데로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붓는데 이 타이핀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타입핀 자체가 외벽과 외벽에와 내벽에가 붙어 있는 이 연결을 쇠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 폼 자체가 밖으로 터지지 않게끔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터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타이핀을 무조건 체결을 합니다. 이제 이 핀과 핀을 잡아주면 이게 터지지 않겠죠.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부었을 때 터지지 않기 때문에 타이핀을 체결하는데 자 그러시면 이 타이핀 자체가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단열재를 붙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외벽에도 타이핀이 있고 내벽에도 타이핀이 있잖아요. 외벽에서는 타이핀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합니다. 내벽에서는 타이핀을 제거한 다음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석고보드를 시공을 합니다. 근데 내벽에 있는 타이핀 자체를 제거를 안 하고 외벽에는 제거를 했지만 내벽에도 제거를 안 하고 했다 하면 이 쇠 자체가 이 철재입니다. 철근 철물 자체가 콘크리트라든지 플라스틱보다도 열 전도율 이게 들어오는 흡수 자체가 제일 빠릅니다. 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콜드 브릿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죠. 외부 공기 자체가 타고 들어오고 물방울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타이핀이 제거가 안 되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호롱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호롱불을 알고 있고 지금은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에 흡연하실 때 제가 어릴 때는 흡연할 때 보면 지프라이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프라이터를 사용을 하면 그 지프라이터에 보면 이 그 호롱불이라든지 심지가 나와 있잖아요. 심지로 인해 가지고 불이 붙잖아요. 그거 한 것처럼 타이핀 자체가 제거가 안 되면 심지 역할을 합니다. 심지 역할을 해 가지고 타고 들어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핀 같은 경우에 안쪽, 바깥쪽 무조건 제거한 다음에 단열재를 시공을 해야지만이 이 외부 공기가 타고 들어오는 역할을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PL창호입니다. 자, PL창호 보시면, PL창호 보시면 지금 철재입니다. 이게 철재 두께가 4T입니다. 4T인데, 보시다시피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 실리콘으로 철재 자체를 다 덮었어요. 다 덮고 이 뒷면에는 단열 패드, 아까도 전기박스에 말한 것처럼 단열 패드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철재 자체가 벽체에 구조체가 그냥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뒷면에 단열 패드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킹은 이게 기름 성분도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 있다 보니까 물방울이 생기면 물방울이 코킹 자체가 물방울이 그리고 맺혀 있습니다. 둥둥둥 뭉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은 흐르지가 않습니다. 코킹에 맺혀 있는 물은 잘 안 흐릅니다. 이게 안 흘러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하자를 보러 가잖아요. 하자를 보러 가면 주로 생기는 게 결로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위가 어디가 많이 생기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너 부위,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부위, 그거는 시공 근로자의 잘못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킹, 이제 창틀 주변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시공이 밀실하게 잘 되어 있더라도 창호 주변에 생기는 결로 같은 경우에 이거를 뜯어서 확인을 하다 보면 코킹이 안 돼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코킹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쇠로 인해서 전달돼 가지고 이 틈새로 인해서 물이 결로가 생기면 물이 물방울이 생긴 다음에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흘러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PL창호 브라켓 같은 경우에도 코킹 자체가 도포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결로 차단되는데 물방울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코킹을 전체적으로 브라켓 주변에도 다 시공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상부 결로망지 단열재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잠깐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도면상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위에는 상부에 결로망지 단열재가 무조건 시공이 돼야 된다. 슬라브를 타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상부에 결로방지 단열재는 무조건 시공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부에 결로방지 단열재 시공을 했는데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슬러지로 인해서 이 슬러지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로방지 단열재가 덮인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 자, 집 수리를 한다든지 내 집에 상부 커튼박스가 곰팡이가 난다든지 도배지에 곰팡이가 나가지고 뜯어서 보면 상부에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물방울이 막 맺혀져 있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결로방지 하나 가지고 말 그대로 결로방지입니다. 결로만 방지해 주는 겁니다. 결로방지가 없어도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상부 커튼박스라든지 이런 부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썩어져 있는 부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슬라브 자체가 결로가 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측벽 자체에 측벽 3m 이상 넘은 벽체는 측벽이라고 본다 했잖아요. 그런 벽체 같은 경우는 단열 성능이 제일 우수한 단열재를 사용을 합니다. 단열재가 제일 우수한 단열재를 사용을 하는데 왜 측벽에 왜 우수한 단열재를 사용하냐? 벽이 길다 보니까 벽체 자체가 길다 보니까 열을 받고 열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열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슬라브 같은 경우에도 평이 넓잖아요, 이게요. 자, 외벽 자체 내에서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결로방지 단열재를 시공이 안 돼 있으면 그 열 자체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안에까지 다 타고 들어갑니다. 안쪽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로만 차단하기 위해서 외벽 쪽이라든지 측벽,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위 같은 경우에 상부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슬러지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슬러지를 다 깨내야 되겠죠. 슬러지가 다 깨놓고 난 다음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부 단열재를 시공하게 됩니다.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 깨져 있죠. 뜯겨져 있잖아요. 자, 뜯겨져 있는데 뜯겨져 있는 단열재를 어떻게 시공을 할 거냐? 그러면 이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자체 내에 단열재를 이 절단을 하면 됩니다. 절단을 하셔야 됩니다. 절단하시고 난 다음에 보수 사례. 자, 매립 시공. 안쪽에 짜집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짜집기를. 자, 짜집기를 하시면 이 단열재 한 다음에 단열 퍼티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석고보드라든지 이 결로방지 단열재 짜집기 할 때 간단한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어떤 근로자분들은 가서 보면 하자보수를 하러 가다 보면 단열재라든지 석고보드를 절단하잖아요. 석고보드 같은 걸 절단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석고보드를 사이즈를 재가지고 뭐 300에 300 이렇게 석고보드를 절단을 해놓은 다음에 새로 시공해야 될 석고보드를 300에 300 따가지고 295에 295 따가지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시공해도 됩니다. 시공해도 되지만 이 단열재라든지 석고보드를 재단을 할 때는 먼저 내가 새로 시공해야 될 거를 예를 들어 먼저 재단을 하면 됩니다. 이렇고 재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짜집기 할 부위에다가 대놓은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사각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사각으로 표시한 다음에
그 부위만 따가지고 시공하면 틈새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제대로 시공이 됩니다, 이게.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말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존 거를 새로 시공을 해야 될 것들을 먼저 따가지고, 먼저 따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새로 시공할 자재를 가지고 사이즈를 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 시공해야 될 부위를 먼저 타공을 해놓은 다음에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다 규격을 재지 않습니까? 사이즈를 잰 다음에 새로운 자재를 규격대로 잘라가지고 시공하는 것보다 이 새로운 자재 가지고 먼저 재단을 한 다음에 이 부위에다가 부착을 한 다음에 재단을 하면 틈새가 없이 제대로 시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방지 단열재는 콘크리트 슬러지가 있으면 제거를 하시면 되고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 이 좋은 자재가 있으면 먼저 이렇게 따낸 다음에 새로운 자재를 대놓고 시공을 하면 됩니다. 자, 새로운 자재로 먼저 대놓은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대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층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시공을 최상층 슬라브에서도 하고 옥상층에서도 단열재 시공을 합니다. 단열재가 두 겹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상층 슬라브 밑에서 한번 하고 위쪽에 옥상층에서도 단열재 시공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시공을 하는데 하자살에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이 박스 바깥면 같은 경우는 얘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어 있죠. 자, 박스 밑면 보면 이게 전체 다 뭐냐면 콘크리트 슬러지입니다. 콘크리트 슬러지. 자, 옥상층에서 보면 천장에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 옥상층에서. 하자를 보다 보면 천장 결로가 제일 심한 데가 옥상층이죠. 왜? 위쪽에 옥상이다 보니까 최상층 위에 옥상이다 보니까 그 최상층에 계시는 분들이 그 결로가 많이 생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뜯어서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슬러지가 있다든지 옥상층에 단열이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옥상에서 단열재를 한 번 더 시공을 했는데 굳이 밑에 층에 슬러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층에서 단열재를 옥상 층에 단열재를 시공하는데 굳이 밑에 층에 단열에 옥상에 단열을 시공하는데 최상층 슬라브에 단열을 왜 시공을 합니까? 또 저는 또 반문을 하죠. 이게 열 관리법에 보면 이게 상부 슬라브가 있는데 상부 슬라브에서 타는 자체가 이게 측벽으로 보는 거예요. 측벽. 왜? 슬라브 자체가 넓잖아요. 이게 타는 열 자체가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압으로 안팎으로 해도 가끔 가다 보면 제대로 시공이 돼도 그 밑에 층에서는 제대로 시공이 돼도 상부 쪽에서 단열재 누름을 치기 전에 단열재를 시공하는데 누름 치기 전에 단열재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안 하고 틈새가 발생한 상태에서 누름을 쳐버리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층에서도 충분한 단열재를 시공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슬러지 자체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상부 쪽에가 이게가 물방울이 생겨서 다음에 도배 석고보드라든지 곰팡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최상층에 보시면 이 틈새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틈새들이 발생을 하고 또 틈새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단열재가 뜯겨 나가고 또 단열재 자체가 이렇게 파손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손되어 있는 조인트 부위들이 발생하다 보면 이 틈새 부위들 같은 경우에 상부에서는 눈으로 확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옥상층에서는 이 누름 자체를 다 걷어내고 단열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을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드러내고 큰 공사로 인해서 다 드러내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밑에 층에서밖에 슬라브, 최상층 슬라브에서밖에 단열재 확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층에서는 틈새가 발생을 하면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다 밀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틈새가 없게끔. 왜? 상부 옥상층에서 조금 잘못된 단열이라도 밑에 하부층에 있는 최상층 슬라브에서 모든 틈새를 한 번 더 차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층에서는 틈새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충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Z자 벽체. 자, 생소하죠? 지금 들으실 때 Z자 벽체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Z자 벽체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Z자 벽체가 뭐냐면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봤을 때 총 4세대가 있어요. 4세대가. 아까 도면에 표기된 대로 4세대가 있는데 4세대 중에서 뒷발코니 쪽은 다 일자로 다 나옵니다. 일자로. 앞발코니 쪽에서 그 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앞발코니가 앞발코니 쪽에서 이게 틀어지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좀 앞으로 좀 튀어나온 아파트가 있고 어떤 집은 좀 뒤로 들어간 집이 있고. 자, 그게 뭘까요? 자, 그 아파트가 평수가 달라서 그럽니다. 평수가 달라서. 평수가 다르다는 건 뭐냐? 한쪽 아파트는 25평, 한쪽 아파트는 34평. 35평, 25평. 자, 이렇게 아파트 자체 평수가 틀리다 보면 이 골조 자체가 구조체 자체가 변형 이게 25평은 안으로 들어갈 거고 34평 같은 경우에는 앞 발코니 쪽이 좀 앞으로 돌출이 되겠죠. 돌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Z자 벽체가 어느 쪽에서 형성이 되냐? 25평 쪽은 34평 쪽하고 가운데가 맞아 있기 때문에 이 Z자 벽체는 발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34평 같은 경우에는 골조 자체가 더 구조체 자체가 더 커졌잖아요. 커지기 때문에 발코니가 더 나오면 이 안쪽에 단열이 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위들은 이제 Z자 벽체가 형성이 됩니다. Z자 벽체가. Z자 벽체 형성이 되는데 34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Z자 벽체로 봤을 때 25평은 이 라인, 지금 마우스로 제가 잡아 내려가는 부위, 이 부위부터가 세대 내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세대 내부 형성이 되는 거고, 34평은 이 정도 구조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구조 자체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평수가 틀리면 Z자 벽체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는데, 이게 자, 뭐가 중요하냐? 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천장에 보면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Z자 벽체 같은 경우에도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는 외벽이 형성이 되어 있죠. 외벽. 아까 측벽, 외벽, 간접벽이 말씀드렸다시피 외벽은 외벽이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외벽 자체가 들어가는 부위는 창문이 들어가겠죠. 그럼 창문 부위가 이쪽도 단열이 들어갈 거고 이쪽도 단열이 들어갈 겁니다. 자, 단열이 이루고 단열이 들어가는데 결로방지 단열재와 이 단열재와 콘크리트 벽체와 만나는 부위들이 있어요. 만나는 부위가 있는데, 자, 이 부위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콜드 브릿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타고 들어가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이쪽 벽체 내에서 안쪽으로 형성이 되고 이 벽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벽이냐? 이제 외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외벽으로 들어가면 이 부위 자체 내에서 콜드 브릿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 부위에서 콜드 브릿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단열재, 결로방지 단열재와 이 내장 단열재가 만나야 됩니다. 결로방지 단열재와 내장 단열재가. 자, 그러면 이게 보시다시피 이 사선으로 형틀에서는 골조 겉부직 공사에서는
이 벽체 자체에 폼 자체를 띄워내야 되기 때문에 사선을 줍니다. 사선을 주기 때문에 이 단열재와 이 내당 단열재와 결로방지 단열재가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만나야 되냐? 이 VA가 우레탄 폼이 충진이 돼야 되겠죠. 우레탄 폼 자체가 충진이. 이 충진이 돼가지고 이 내당 단열과 우레탄 폼과 결로방지 단열재가 세 개가 교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 거죠. 안 만난 상태에서는 이 내당 단열재가 시공이 되고 결로방지 단열재만 시공이 됐다 그러면 이면 자체가 골조로만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골조로 나와 있으면 이 부위에서 콜드 브릿지가 발생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부위가 결로가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봐왔고 가서 보면 이 부위에가 콘크리트 슬러지가 있고 연결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Z자 벽체가 형성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지만 내당 단열재와 우레탄 폼과 결로방지 단열재가 교차가 돼서 만날 수 있도록 필히 생각을 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시면 결로가 안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Z자 벽체가 슬러지가 제거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 좀 전에 드렸죠. 자, 보시면 내장 단열재는 되어 있습니다. 내장 단열재는 되어 있고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 부위 같은 경우에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다시피 이게 아이스핑크 결로방지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좀 어두운 색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 콘크리트 슬러지입니다. 슬러지가 되어 있으면 이게 내장 단열과 우레탄 폼을 충진을 하더라도 내장 단열과 이 결로방지 단열재가 교차가 안 되겠죠. 안 만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Z자 벽체 같은 경우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나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콘크리트 슬러지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열재 절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열재 절단할 때 보시면 집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열재가 얇은 것 같은 경우에는 커터칼로 재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T 이상이 될 경우에는 커터칼로 재단은 해도 되지만 재단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열재 같은 경우에 커터칼로 한 번만 이렇게 칼을 넣어가지고 쭉 재단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집에 계시는 커터칼이라든지 있고 하고 그러면 한번 커터칼 날 자체를 한번 쭉 밀어서 한번 봐보세요. 나오는 자체가 거의 70에서 80까지는 나옵니다. 70 정도 맥시멈으로. 자, 그러면 100까지 끝까지 다 밀어가지고 재단을 한다. 가능할까요? 안 되죠. 힘듭니다. 그래서 칼날이 부러지기 때문에 커터칼 같은 경우에 한 60에서 70 정도를 밀어낸 다음에 재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50mm라든지 70mm 이런 단열재 같은 경우는 재단이 가능하죠. 재단이 가능한데 100mm 정도 되면은 재단 자체가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자, 그러면 단열재를 재단할 때 전면과 단열재가 이제 두께가 예를 들어서 100mm다 했을 때 한 번 재단하면 70mm까지 깊숙이 들어갔겠죠. 30mm가 재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열재 작업자는 단열재를 뒤로 돌려가지고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면 단열재 자체가 사선이 나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선 자체가. 그래서 100mm 이상 될 때는 100mm 이상일 때는
열선 도구를 사용합니다. 열선 도구. 자, 공장에서 단열재가 딱 나오시는 걸 보면 900에 2400, 900에 1800 나온 걸 보면 재단이 일직선으로 쫙 되어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 자체에서 열선으로 기계 라인이 쭉 가면 열선으로 딱 재단을 해버립니다. 이러고 1800 나오면 딱딱딱 이러고 재단을 그래서 열선으로 재단하는데 일직선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100mm 이상일 때는 되도록이면 칼보다는 열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열선 작업을 할 때는 거진 2인 1조로 작업을 하지만 1인도 가능이 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100mm 이상일 때는 되도록이면 열선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70mm가 되는데 한 번에 칼로 재단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150mm도 칼로 재단 가능합니다. 모든 단열재는 칼로 재단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왜 100mm 이상일 때는 열선 작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직각이 아닌 사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칼로 재단하다 보면 사선 한번 제대로 넣고 나서 칼을 일직선으로 넣었다고 넣었지만 넣어가지고 뒷면을 돌려가지고 칼을 한번 더 넣는 게 재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러뜨려 버립니다. 부러뜨려 버리면 단열재가 칼럼 부위는 일직선으로 나오다가 재단된 부위는 사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90%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100대 이상일 때는 열선 재단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단열재를 절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 사이즈를 재야 되겠죠.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현장 사이즈를 재는데 보시다시피 창호와 창호 주변에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간다 하면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간다. 중간 사이즈가 800입니다. 800이면 브라켓 자체가 아까 제가 4T라고 했죠. 4T입니다. 양쪽 브라켓 자체가 튀어나오는 게 4T다 보니까 이게 지금 브라켓에서 튀어나오는 게 주로 한 12mm에서 13mm 정도가 뜹니다. 12mm에서 13mm 정도가. 그러면 단열재를 재단할 때 800일 때 800으로 정확하게 재단을 하면 되냐? 되죠. 800으로 제대로 재단하면 됩니다. 한데 시공이 가능하냐? 가능은 하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브라켓 자체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브라켓 자체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mm 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재단해야 제일 좋겠냐? 770. 15mm 뜨면 770으로 재단을 하면 단열재를 쉽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mm 뜨는 건 뭐로 가냐?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충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인데요. 야, 동영상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두 명이서 양쪽 끝과 끝에서 두 명이서 사이즈 재단을 재고 난 다음에 양쪽 끝에서 열선을 잡고 재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단을 할 때 두 명이서 일직선으로 같이 내려가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현상이 있냐? 이거는 열을 가해 가지고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열선이 끊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쪽이 힘이 세고 한쪽이 힘이 약하다. 그러면 한쪽 사람이 힘을 더 많이 주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열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열선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두 명이 2인 1조 작업을 하면서 똑같은 힘을 가해서 재단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인 작업을 할 때는, 1인 작업을 할 때는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했죠. 1인 작업을 할 때는 이 볼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볼대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가지고 열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혼자서 굳이 이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2인 1조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현장에서는 또 공사를 하면서 조금 때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안전에 좀 많이 민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1인 작업자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인 1조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단열재 붙이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붙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측벽, 외벽, 간접 외기 순으로 단열재를 붙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외벽 붙이고 측벽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고, 간접 외기 붙이고 뭐 외벽 붙여도 되잖아요. 하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근로자들이, 그런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열재를 왜 측벽을 먼저 붙이고 외벽 붙이고 간접 외기를 붙이라고 하냐면, 측벽 같은 경우에 단열 성능이 제일 우수합니다. 그리고 외벽 단열재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간접 외기 단열재가 우수한데, 자, 이거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다시피 열관리유값을 따지고, 또 그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단열 성능을 해가지고 건축 도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간접 외기를 붙이고, 뭐, 외벽 거를 붙였다. 그러면 교차는 되겠죠. 교차는. 하지만, 그, 간접 외기 벽재 단열재가 외벽보다는 좀 더 열관리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벽을 붙이고 간접 외기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단열 성능이 제일 우수한 것부터 1차 시공, 그 다음에 2차 시공, 3차 시공, 이런 식으로 단열재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열재 붙일 때, 단열재 시공을 할 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부 턱이, 골조 턱이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콘크리트 뭐 슬러지들이 많이 있다든지 하고 이랬을 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부 바탕면 청소를 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바탕면 청소를 해 주셔야 되냐면, 하부에 이제 틈새가 발생을 하고, 하부에 뭐 콘크리트 턱이 올라와 있다든지 하고 그러면, 단열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라브와 슬라브가 밀착 시공이 돼야지만이 단열 성능을 발휘하는데, 하부에 뭐 슬러지라든지 뭐 이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밀착 시공이 안 되다 보니까 하부도 한 번은 바탕면 정리, 한번 쓸어서 바탕면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단열재를 하부 청소까지 먼저 사이즈를 재가지고, 먼저 사이즈를 재서 단열재를 재단을 했습니다. 단열재를 재단했습니다. 단열재를 재단을 하고 나면 단열재를 이제 붙여야 되겠죠. 단열재를 붙여야 되는데, 단열재를 부착하는 경우 같은 경우 비드법, 압출법 같은 경우에는 G2본드를 사용을 하고, 고정용은 못으로 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접착제를 도포를 하는데, G2본드 같은 경우에 이 주걱으로 해서 본드를 합니다. 자, 단열재에 시공하는, 단열재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경우가 있고, 벽체에 도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가 더 낫냐? 저 소견으로는 벽체에 부착하는 본드 도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열재에 부착하는 본드 같은 경우에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PL 창호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G2 본드가 묻습니다. 이제 오염이 되다 보면 이 오염을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오염 자체가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음에 PL 창호 시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고 일어나고 뜯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에 부착할 때 G2 본드를 사용한다고, 비드법이나 압출법은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 사용을 할 때는 단열재보다는 벽체에다가 부착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단열재 본드를 부착할 때는 아까도 가로 세로 350에 250 간격으로 부착을 할 때 주걱을 사용해서 부착을 하지만 이게 그냥 갖다 찍는 게 아니고 돌려서 부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돌려서 하냐? 이 주걱 자체 내가 그냥 부착하다 보면 탁탁탁 찢다 보면 이 본드 자체가 좀 물르고 흐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탁탁탁 찍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해주다 보면 부착이 제대로 됩니다. 자, 바탕면 같은 경우에 하부도 했지만 바탕면에 이물질 자체가 많이 묻어있고 먼지가 많이 있다 보면 G2본드도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보다도 벽체에다가 본드를 사용해서 부착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주걱을 돌리면서 5에서 7mm 정도쯤 되게끔 본드 도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틈새 부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틈새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와 단열재를 시공을 했는데 아무리 밀착 시공을 잘 한다고 해도 틈새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틈새 부위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해서 밀실하게 우레탄 폼이 밀실하게 돼야 됩니다. 밀실하게 사용을 해서 틈새가 없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30-40회 정도 충분히 흔든 다음에 우레탄 폼을 충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폼건을 사용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은 한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레탄 폼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폼을 끼워 놓으면 위로 섭니다. 이게 위로 서 가지고 분사가 되는데 폼건 자체가 거지면 45도 정도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폼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폼을 많이 사용하는데 상부 쪽에서는 우레탄 폼을 사용할 때는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꺾이기 때문에 가스가 그만큼 분사를 못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세워서 우레탄 폼을 충진하면 제대로 밀실하게 충진이 됩니다. 폼건을 사용할 때는 처음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폼이 한 번에 시공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시공이 되는지, 얼마까지 충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폼건을 한 번에 충진을 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mm가 제일 적정합니다. 50mm, 5cm 정도가 제일 적정하게 들어갑니다. 자, 60mm, 70mm도 들어갑니다. 60mm도 들어가지만 60mm, 70mm 들어갈 때는 우레탄 폼 캔을 처음 바꿨을 때 60mm, 70mm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폼 자체가 얼마 정도 사용이 지나다 보면 폼 자체가 그 정도까지 분사가 안 됩니다.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50mm로 5cm 정도가 폼이 한 번에 충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 폼 자체를 너무 많이 충진하다 보면 이게 이제 폼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충진을 하게 폼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자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폼건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충전하냐? 50mm 충전하는데 150mm 단열재다 하면 세 번 정도 충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어떻게 충진을 할 거냐? 충진 방법이 45도 각도로 세워서 충진하는데 한 번 충진을 할 때 틈새 부위에 세 번에 한 번 쏘고 두 번 쏘고 세 번 쏘고 바로 연속성 있게 충진을 하게 되면 흘러내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 충진을 할 때 세 번을 충진할 때 틈새 부위가 있다. 한 세대를 놓고 봤을 때 1차 측벽부터 외벽, 간제 외기까지 1차 충진을 합니다. 자, 충진하게 되면 시간상 자체가 한 얼만큼의 소요가 되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1차 처음에 충진한 부위를 돌아갔을 때 30분 정도가 됐다 하면 2차 충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충진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 처음에 시작했던 충진 부위가 30분 정도가 됐다 했을 때
세 번째 충진을 하게 되면 안에까지 밀실하게 충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 품질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역자 벽체, 단열재와 단열재가 만나는 벽체, 단열재와 슬라브와 슬라브까지 밀착 시공이 돼야 되는 것들, 창호주의 틈새, 석고보드 마감 치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기박스는 우레탄 폼을 어떻게 충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자 벽체입니다. 기역자 벽체, 외벽과 간접배기가 만나는 벽체입니다. 자, 단열재 시공 순서를 아까 말씀드렸죠. 측벽, 외벽 단열, 간접배기. 자,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창호가 있죠. 창호가 있으면, 자, 기역자 벽체가 형성이 됩니다. 자, 발코니가 형성되니까 간접배기겠죠. 간접배기. 기역자 벽체, 외벽과 간접배기가 시공이 됩니다. 외벽과 간접배기가. 자, 그러면 단열 성능이 좋은 게 뭐냐? 측벽, 외벽, 간접배기입니다. 자, 그러면 측벽이 아닌 외벽과 간접배기가 만납니다. 그럼 시공 순서는 외벽을 먼저 시공을 해야 되겠죠. 외벽 시공을 할 때 오른쪽 사진처럼 간접배기 쪽 같은 경우에 밀착 시공을 하면 됩니다. 밀착. 간접배기 쪽으로는 단열재를 밀착 시공. 창호 주변보다 이쪽 그 간접배기 쪽 벽체 쪽으로 밀착 시공. 첫 번째. 자, 두 번째. 밀착 시공이 되고 나면 이 틈새 부위가 발생을 합니다. 밀착 시공을 했는데 틈새 부위가 발생을 하냐? 조금씩은 합니다. 골조 이 벽체 자체가 수직이 장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부위는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한 다음 2차 벽체 간접배기 벽체 단열재를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1차 벽체, 창호 주변에 1차 외벽 부위 단열재를 시공을 한 다음에 틈새가 있는 부위는 우레탄 폼을 충진을 하고 2차 벽체에 있는 이 간접배기 벽체 단열재를 외벽 벽체에 밀착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틈새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외벽과 간접배기 벽체 많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1차에서 봤다시피 첫 번째 단열재, 외벽 단열재를 시공을 한 다음에 우레탄 폼을 충진되어 있기 때문에 틈새는 1차적으로 차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2차 벽체를 시공하고 난 다음에 우레탄 폼을 한 번 더 충진해 주시면 기역자 벽체는 완벽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위에서 결로가 발생을 할까요? 완벽하게 시공된 부위 같은 경우에는 결로가 발생 확률 자체가 거진 없습니다. 근데 발생 확률이 없는데 그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주자가 어떻게 집안 환경을 생활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결로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 창문을 조금 열어두시면 좋습니다. 너무 환기를 안 해주시면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합니다. 근데 모든 시행사라든지 수급업체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민원 입주자의 결로라고도 많이 넘기곤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시공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역자 벽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공 우레탄 폼, 2차 단열재 우레탄 폼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주시면 절대 큰 결로, 이런 결로 자체는 차단이 되고 결로가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자, 3차 우레탄 폼까지 시공을 했죠. 아까 앞전에 봤던 사진입니다. 사진상에 틈새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레탄 폼으로 밀실하게 틈새를 채워주면 결로 자체는 충분히 차단이 됩니다. 자, 단열재는 슬라브와 바닥 슬라브와 천장 슬라브까지 밀착 시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밀착 시공이 돼야 됩니다.
자,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 오래되다 보니까 단열재를 시공을 하고 결로가 자꾸 곰팡이가 발생하고 물오름이 발생해서 저희 집은 단열재를 시공하고 싶어요. 시공하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자, 저희 집에 단열재를 시공하고 도배지를 해주세요. 하고 맡겼습니다. 자, 맡겼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라브 바닥과 천장이 단열재와 단열재가 밀착 시공이 딱 위에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결로가 발생을 할까요? 발생을 합니다.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상부 쪽에 단열재가 밀착이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내가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분들은 보이는 면만 공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공사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 집 수리를 하고 싶다, 우리 집에 집 수리를 한다 했을 때는 분명 단열재는 슬라브와 바닥과 슬라브까지 밀착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보이는 면, 천장 부위까지만 단열재를 하면 천장 그 윗부분에 있는 단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대답이 오는지. 그분들은 당연히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것까지 안 해도 돼요. 하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진짜 그분이 기능공이고 자기가 기능공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상부까지 해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실 겁니다. 근데 상부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집에서 생활하는데 상부까지 하려고 그러면 참 애로사항이 많죠. 왜? 기존에 있는 벽체와 천장과 만나는 부위에 도배를 하기 위해서 몰딩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몰딩을 뜯어야 되고요. 단열재를 시공하기 위해서 이 천장 자체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단열재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 인테리어 업자는 어려움을 호소할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분은 뭘 하냐면 아 이거 그 정도까지 공사가 된다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결로가 나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더 커지고 공사가 좀 더 어려워지더라도 천장 위에까지 천장 있는 윗부분까지 단열재를 밀착 시공이 돼야지만이 결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단열재는 자 시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단열재와 단열재가 틈새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열재가 천장 슬라브까지 안 올라가고 떠 있다. 자, 그러면 우레탄 폼을 천장 슬라브와 단열재 간에 천장 윗부분에 우레탄 폼을 충진을 해야 되겠죠. 충진을 하려고 그러면 우레탄 폼이 제대로 들어가겠냐? 절대 벽체까지 안 들어갑니다. 자, 벽체 부위에 우레탄 폼이 들어가 있고 바깥 이 겉면에 이 겉면에 우레탄 폼이 제대로 충진이 안 돼 있어도 결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왜? 벽체 부위가 원체적으로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쪽은 내가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제대로 100%가 안 채워지더라도 결로가 안 생기지만 여기는 100% 채워졌는데 단열재 뒷면 뒤쪽이 비어 있다. 콘크리트 벽체가 노출되어 있다. 결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는 상부로 단열재는 시공할 때는 상부로 밀착 시공을 하고 하부에서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똑같지 않습니까? 밑에서 충진하나 위에서 충진하나 똑같잖아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레탄 폼 자체가 상부에서 시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밑에 발판을 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우에서 내려다보면서 시공하는 것과 밑에서 치켜 올려보면서 시공을 하는 것과 어떤 게 좋겠습니까? 우에서 내려다보면서 시공하는 게 좋겠죠. 자, 밑에 하부에서 우레탄 폼을 충진할 때는 엎쳐서 쏘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발판 위에서 올라가서 충진할 때는 밑에서 방향 자체가 밑에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충진 자체가 벽까지 안 되기 때문에 단열재는 상부로 밀착을 하고 하부에서 틈새가 있으면 하부 쪽, 밑에 하부 쪽에서 우레탄 폼을 충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도 제일 좋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벽체입니다. 벽체고 이쪽이 석고보드를 시공해야 되는 내부 공간 쪽이죠. 자, 위에서 폼이 내가 밑에서 폼을 써보니까 어디까지 폼이 들어가냐? 50mm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꺾여서 그럽니다. 우레탄 폼 자체가 슬라브 자체 내에 달지 않습니까? 우레탄 폼 자체가. 밑에서 이러고 쉽게 올려서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서 내려서 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이 슬라브 캔 자체가 닿기 때문에 밑에서 쏘 올리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밀착이 안 되다 보면 단열재가 틈새가 있으면 위쪽에서 쏘는 거는 이 뒤에 공간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뒤에 공간이 비다 보면 이 골조잖아요. 골조. 콘크리트 벽체. 이 부위에가 결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생겨서 이부를 타고 내려와서 밑에 방바닥이 마루라든지 이제 다 이제 곰팡이가 발생하고 썩게 되고 변색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단열재 틈새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창호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재 같은 경우에 브라켓 자체가 이게 제가 튀어나오는 게 10에서 15mm가 사티다 보니까 튀어나온다고 했죠. 10에서 15mm. 자, 이 단열재는 지금 이 첫 번째 단열재가 붙어 있고 두 번째 단열재가 붙여서 갈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파손이 됐죠. 파손이 됐습니다. 왜 파손이 됐을까요? 브라켓 자체가 사티다 보니까 단열재를 그냥 시공을 하면 벽에가 밀착이 안 돼요. 밀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열재를 일부러 브라켓에 대고 난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칼집을 넣은 겁니다. 칼집을 넣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벽에 밀착이 되겠죠. 밀착 자체가. 밀착이 되기 때문에 벽에 밀착되게끔 칼집을 넣어가지고 단열재를 시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칼집을 넣은 상태에서 그냥 시공을 하면 되냐? 또 그건 아니죠. 예? 틈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틈새가 있는 부위에다가 우레탄 폼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전체다. 단열재만큼 채워넣은 다음에 브라켓 주변이라든지 창호 주변에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겉에서 보면 안에서 겉에서 시공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얼만큼 칼집을 넣는지 얼만큼 단열재를 따냈는지 눈으로 내가 보고 직접 그만큼의 채워놓은 다음에 단열재를 시공해야지만이 밀실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이 내가 따낸 만큼 칼집을 넣은 만큼 우레탄 폼을 충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진을 했잖아요. 충진을 다 단열재만큼 해놓은 다음에 그 브라켓 주변에 폰건을 쑤셔넣어서 한 번 더 우레탄 폼을 충진하면 뒤에 브라켓을 단열재를 따냈을 때 뒤에 브라켓까지 우레탄 폼 자체가 충분하게 충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열재를 시공을 했는데 자 단열재를 시공한 다음에 석고보드를 시공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창호 주변은 도배, 침실이라든지 도배. 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에는 도배가 아닌 타일이 붙겠죠. 타일 자체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타일 자체까지 붙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도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시공된 다음에 도배 마감이다 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창틀 자체가 12mm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석고본드와 석고보드까지 감안했을 때 25mm 정도가 나오면 25mm에서 30mm 정도가 나오면 충분하게 단열재는 그 도배 마감이 가능하고요. 도배 마감 가능하고 도배
만약에 가능하고, 타일 마감일 때는, 타일 마감일 때는 타일이 10mm가 석고보드 위에 더 붙기 때문에 35mm 정도가 나와야지만이 충분히 그 단열재의 훼손 자체가 안 벌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창호 앞부위까지 30mm. 타일이 마감되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도배 마감보다도 10mm가 더 들어간 부위까지 해서 40mm. 이 디터까지가 맞는 거죠. 이가 석고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일 마감은 이 부위에서 끝나는 거고 도배 마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봐주셔야 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단열재 작업자들이 뜯어내기가 싫으니까 다시 재시공하기 싫으니까 단열재를 불로 그을려 버린 겁니다. 다 단열재를 불로 그을려 버리면 단열 성능 자체가 떨어집니다. 단열재 하나마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감 치수를 충분하게 확인을 하셔야지만이 단열 성능 자체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감 치수가 되고 불로 그을리지 않을 정도로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호 치수를 얼만큼 빼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석고보드와 단열재, 석고본드 두께까지 다 감안하셔가지고 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불로 그을린 단열재 같은 경우는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앞에다 덧방 칠게요, 우레탄 폼 충진할게요, 이거는 절대 아닌 겁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단열재를 여러분들도 다음에 불로 한번 그을려 보십시오. 딱딱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 단열재가 숨도 쉬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단열 성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그을린 단열재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뜯어낸 다음에 재시공을 한 다음에 그 석고보드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박스 같은 경우입니다. 전기박스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덧박스를 사용하고 이거는 덧박스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단열재 두께만큼 우레탄 폼도 단열재 두께만큼 우레탄 폼도 충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지만이 충분한 단열 성능이 나오고 이렇게 우레탄 폼보다 더 줄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단열 성능, 단열재 성능보다 항상 저하되기 때문에 우레탄 폼이 좀 더 단열재보다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우레탄 폼은 항상 단열재만큼 단열재보다 좀 더 나오게끔 우레탄 폼을 충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내장 단열 공사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